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1월 18일 주간 리셋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리셋 전까지 적용이 됩니다. 순서로는 주간 리셋 퀘스트, 주간 현상금, 에버버스 품목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주간 리셋 퀘스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황혼전 시련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황혼전 시련은 실각한 자로 마스터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불 웅덩이, 용사 저지불가, 용사 보호막, 챕,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무리, 나보타의 방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리길도 영웅 난이도까지 시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는 유리길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간 영웅바라는 전기바라입니다. 모든 영웅모드에 전기바라가 붙고 나머지 조정 옵션 2개는 1일 로테이션입니다. 이번 주 시련의 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아수라장입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중계기에 티끌을 넣을 때 꼭 10개씩 넣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정상을 향해입니다. 악몽사냥 마스터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불웅덩이, 용사 저지불가, 용사 보호막, 챕,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무리, 그리고 악몽사냥별 조정 옵션 1개가 있습니다. 악몽사냥의 종류로는 악몽사냥 공포, 악몽사냥 절망, 악몽사냥 광기로 공포는 꿈의 파멸 몸 방어구, 절망은 꿈의 파멸 직업 전용 방어구, 광기는 사랑과 죽음 유탄 발사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간현상금 쪽을 알아보겠습니다. 선봉대 주간현상금은 전기 피해로 적을 처치해야 하는 번개 강타, 태양 속성 피해로 적을 처치해야 하는 불에 그슬린 지구가 있습니다. 시련의 장 주간현상금은 태양 피해로 상대를 처치해야 하는 불꽃 피우기, 궁극기로 상대를 처치해야 하는 빛으로 들어서기가 있습니다. NC의 주간현상금 목적지는 뒤엉킨 해안입니다. 갬빗 주간현상금은 갬빗을 진행해 점수를 얻어야 하는 갬빗 진행하기, 궁극기를 사용하고 궁극기로 전투원을 처치하고 점수를 얻는 여행자의 힘이 있습니다. 호손의 레이드 현상금으로는 마지막 소원은 리븐의 눈을 화력팀 전원이 겹치지 않게 파괴하고 클리어해야 하는 5페이지 챌린지 기억의 힘입니다. 꿈의 도시로 날아갑시다. 이번 주는 낮은 저주의 1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에는 수행원 처치가 있고 우물은 경멸자로 보스는 시카리스와 바르쿠울이 있습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소환되는 스크립을 파괴해 보스에게 데미지를 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해안에서 갈 수 있는 구역인 에실라의 정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왕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쭉 들어가서 이곳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외곽 쪽에 동그란 아이콘 3개가 보입니다. 그 아이콘에 접근하면 전기 구체가 있고 그 구체를 집는 게 가능해집니다. 구체를 집은 후에 가운데로 가면 구슬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총 3개를 모두 가운데 운반하게 되면 빛의 기둥이 나오게 되며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모든 어빌리티가 빨리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들과 기사 3명이 나오며 이 빛기둥을 이용해서 기사 셋을 잡아주세요. 모두 잡으면 상자가 나오게 되고 이 상자를 먹으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희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고스트 의체, 롱다리춤 감정표현, 다이토 캡슐 입장 전송 효과, 자카리나 안료, 팝콘 감정 표현, 완전한 미래 고스트 위체, 제왕의 포효 참새, 페린터의 거짓말에 장착이 가능한 모르는 게 약 무기 장식, 결투 감정 표현, 토성의 보석 우주선, 오시리스의 시험 고스트 투영, 도시적 변화 안료, 사사철 안료, 연보라색 허풍 안료, 매끈한 바다 조약돌 안료, 반사 전송 효과, 파헤쳐진 과거 전송 효과, 녹색 동전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